온라인은 핵이 너무 많아짐. 세션당 한 명씩은 꼭 있어서 비르티 보다가 치로 걸린 감사합니다. 치로 아픕니다. 치로 걸리지 마세요, 여러분. 겁나 아파요. 치질보다 치루가 더 아파요. 둘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치질보다 치루가 더 아파. 치루 겁나 아파요. 진짜 그거는 경험 못 해본 사람 몰라. 겁나 아파요. 수술했죠. 치질, 치액, 치루 이거 전부 다 수술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놔두지 마세요, 제발. 진짜 이 똥고 쪽은 수술 꼭 하셔야 됩니다. 냅두지 말고, 끌어와지 말고. 대신에 이제 꼭 그 1인실로 잡으세요, 1인실로. 또 치질 수술하면은 그 팬티 쪽에 엉덩이 쪽에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. 뭐 피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묻어 나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됩니다. 근데 기저귀보다는 이제 그 성인용 기저귀보다는 그 뭐야 생리대가 싸거든요. 저는 엉덩이 쪽에 팬티 안에 그 생리대 붙여놓고 그렇게 한 달 댕겼어요. 생리대가 많이 싸서 성인용 기저귀 타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. 이제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. 아픈 거보다는 안 아픈 게 나아요. 거기다 이제 수술을 하면은 재발도 이제 잘 안 하니까 이제 꼭 수술을 하는 걸 제가 좀 권장합니다. 잘하는 데 가서 수술하세요. 근데 그것도 그 생리대를 차는 것도 심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덜 차지, 겁나 심한데 수술을 하면은 더 오래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심해지기 전에 빨리 가세요. 치질 수술 후에 첫 화장실 갈 때 헬게이트다. 진짜 그 고통은 수술해보신 분만 압니다. 치질 수술하고 화장실 처음에 이제 배 아파가지고 가잖아요? 그러면은 세상에서 진짜 발이 덜덜덜덜 떨면서 힘을 살짝 줘야 돼요. 살짝. 힘 세게 주는 순간 이제 헬게이트. 발이 떨면서 슬슬슬슬 하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치질 경험자로서 무조건 비대 쓰세요, 비대. 비대를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. 비대를 꼭 쓰세요. 그리고 치질 치료는 예방하십시다. 네, 예방합시다. 진짜 경험하면 안 돼요. 그거는 경험하는 거 아니야. 네, 의외로 치질 걸린 사람 많아요. 네, 치질 걸렸는데 그냥 뭐 약만 바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재발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난리 나고. 그리고 치질 치료 걸렸다고 놀리지 마세요. 놀리면은 그 놀림 당한 사람은 쪽팔려서 이제 수술도 못해요. 놀리지 말고 수술해라고 적극 권장을 하시길 바랍니다. 응원해주세요. 수술해라고. 아시겠죠? 놀리지 말고 응원해주세요. 근데 말을 못하죠, 치질 걸렸다고.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. 그래도 혹시나 이제 친구가 이제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은 꼭 응원을 해주시길.